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시계를 볼줄 아는 사자 임금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사자 임금님에게 시계를 보아주는 시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종이 휴가를 가는 길입니다. 임금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거라. 그런데 임금님은 은근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날 임금님은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가는 곳마다 서둘러 했어요. 아이쿠 큰일군. 손님이 다 가버렸으면 어쩌지? 이웃나라에서 온 코끼리 재상은 무척 화가 났어요. 시계를 보세요.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은 11시가 아닙니까? 사자 임금님은 너무나 창피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쩌지? 내일 또 늦으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닐걸? 시계를 볼수 있는 시종이 필요해. 임금님은 걱정하다가 시종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빨리 돌아와 주시오. 임금님, 임금님, 빨리 일어나세요. 벌써 12시인걸요? 임금님은 편지를 받고 급히 시종이 들어왔어요. 시종은 임금님께 말했어요. 임금님, 이제 시계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계를 배우기 전에는 우선 세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임금님, 노란 별이 몇 개죠? 응, 두개 있군. 그러자 시계 종소리가 땡땡 두번 났습니다. 종이 참 이상하게 생겼네요. 하마 종인가? 하마 종이라도 은근님한테 내려가면 안 되지 않나? 이제는 모든 것이 훨씬 좋아졌어요. 세시에는 임금님과 시종을 꽃밭에 갖고 왔어요. 임금님은 이제 모든 것을 계획한 시간에 하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벌써 6시군. 저녁을 먹을 시간이야. 임금님은 시종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시계를 볼수 있다는 건참 편리하고 좋은 일이군. 물론이지요, 임금님. 제가 그냥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때 임금님 앞으로 친구들이 보낸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왕에게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시계탑에서 기다릴게. 꼭 나와렴. 10시 30분? 10시도 아니고 11시도 아닌데 30분은 뭐지? 사자왕은 어린데, 우린 한 1학년 7살부터는 시계 하는 거 알죠? 8살, 7살부터는 시계를 배우죠. 시계 보는 법을. 근데 사자왕은 엄청 모르네요. 시종은 커다란 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임금님, 빵을 반으로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죠? 그야 칼로 반을 자르면 되지. 이것이 바로 30분입니다. 아, 그럼 큰 바늘이 아래로 향하겠군. 네, 맞습니다. 그럼 이차 8시 30분에 문이겠군. 빵이 반 쪽이라 이제 임금님은 시계를 볼줄 알게 되었어요. 그거 말고 더 있는데 40분, 10분, 20분, 30분, 23분, 25분, 28분. 초도 배울 줄 알아야죠, 임금님은.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작은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친구들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이젠 누구도 기다리게 하지 않을 거야. 하하하하. 제가 하하하하를 몇번 했나 궁금해서요. 사자 임금님은 전날 11시 30분에 10시 30분에 시계탑의 앞에 도착했어요. 멀리서야 악어와 곰이 뛰어왔어요. 사자왕이 벌써 와 있구나. 우리가 조금 늦었어. 미안해. 사자 임금님은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자 임금님은 친구들과 자동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멀리 마을에 커다란 시계가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몇 시인지 알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제가 시계를 볼 줄 아는 사자 임금님이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어땠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